네, 반갑습니다. 네, 이태입니다. 네, 오늘은 한성 컴퓨터에서 새로 나온 이름은 BK300이라는 제품인데요. 이번에 6월 달에 새로 나와서 제가 배송비 포함해서 22,500원에 네이버에서 구매를 해서 지금 언박싱하고 리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 블루투스 키보드인데요. 딱 보기에도 작은 사이즈죠. 작은 사이즈의 가볍고 휴대성이 용이한 블루투스 키보드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바로 구매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로지텍의 K380, 네, 그 제품하고 비교가 될수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봉인라벨 실은 없어요. 이렇게 열면 일단 설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블랙, 핑크, 그 다음에 민트, 이렇게 세 가지 저는 민트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비닐부터 벗겨볼게요. 키보드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서 보면 약간 높낮이 이렇게 높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마감 처리되어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게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 있고 따로 USB 동글이나 뭐 케이블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선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단 제가 제품부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메탈 바디로 되어 있어요. 딱 보기에는 플라스틱 같아 보이는데 이 바디가 메탈 바디로 되어 있어서 정말 견고하게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에 얇은 키캡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얇은 키캡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블루투스를 총 3대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블루투스 연결했다가 그다음 2번 블루투스 연결, 3번 블루투스 연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전환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면을 한번 살펴보면 네 군데가 고무 패킹으로 되어 있어서 잘 미끄러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면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잠깐 들어봤는데요. 정말 조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누르는 소리가 스페이스바랑 이렇게 스테빌은 조금 나긴 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누르는 소리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서는 안될것 같고 카페는 가능할 것 같고 어차피 음악 틀어놓으니까 이 정도 소음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막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블루투스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제가 블루투스 연결해서 얼마나 빠르게 전환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타이핑을 해봤는데 진짜 키감이 너무 좋습니다. 네, 키감이 진짜 너무 좋고 이게 메탈 하우징으로 되어 있어서 키감도 묵직하게 눌리고 그 다음에 적은 힘으로도 가볍게 눌리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키 이제 수명은 5000만회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배터리를 건전지를 두 개를 넣었는데 배터리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1년 동안은 배터리 교체할 일이 없겠죠. 무게가 궁금하실 건데 이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 거의 이제 스마트폰 1.5배? 330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로는 요 28cm 정도 되고요. 요 세로는 12.5cm. 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로지텍의 이제 K380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로지텍 K380은 가격이 35,000원, 얘는 23,000원. 그래서 얘가 12,000원 정도 더 저렴하고요. 로지텍 K380은 플라스틱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430g, 삼성 BK200이 100g이 더 가볍습니다. 네. 네, 무상 보증 기간은 1년이고요. 그리고 로지텍 K380은 블루투스가 3.0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얘는 5.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격도 더 저렴하고 더 가볍고 그리고 성능까지 더 좋기 때문에 굳이 이제 로지텍 K380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